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어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의 동행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은혜, 흘러가는 사랑, 우리가 주님과 그 십자가에 함께하고 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도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텐데요. 27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안심하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4,000킬로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의 재판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풀려나지 못했는가?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를 신문했던 벨릭스도 베스도도 로마의 총독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재판을 감당했던 유대의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 영주였던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했다.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를 무죄 방문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랬고 그가 옮겨진 이 가이사랴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극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연하면 마치 마피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피아 영화를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감옥이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풀려나면 살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건 상황 논리죠. 바울은 상황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무죄로 놓아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실없는 얘기를 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총독이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그립바 왕의 동생도, 예, 드루실라도 역시 바울의 말씀에 깊이 이미 마음이 움직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로마에 가려고 굳이 할까요? 로마를 동경했을까요? 로마는 동경할 만한 곳이었을까? 유명한 세네카조차도 자신의 로마를 악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를 어떻게 비유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음녀의 소굴로 비유되고 있는 그 로마를 바울이 동경했을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 아하, 선교적인 전략 때문이었을까? 로마를 변화시켜야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바울 서신을, 복음을 다시 제가 만나고 바울 서신을 많이 탐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탐독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의 필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묻는다면 그가 로마로 가야 했던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판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는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인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가 기도 중에 들었거나 환상 중에 보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열두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말씀이거나 그가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나지 않은 말씀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거기에 이 바울 자신의 소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디자이어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카이사에게 상소하고 로마로 가는 4,000킬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만약에 잘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냥 자신의 생각이 이입돼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너무나 임의적으로만 생각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조차 주께서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 앞에 우리가 엔터
키를 두르면, 결단하면 육체의 욕심은 경쟁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왜 로마로 갔는가? 로마에 간다는 사실이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로마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의 로마는 어디일까? 설마 로마? 아, 예. 여러분의 로마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요새 이태리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4,000km의 뱃길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도 주님의 복음과 함께 열어가는 복음의 비단길을 꿈꾸었고, 그리고 보장된 루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 구체적인 꿈을 꾸며 그 길을 열어갔습니다. 1, 2차, 3차 전도행 루트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도행의 루트이죠? 예. 그는 오랜 시간을 고초 중에 겪었는데 지도는 굉장히 빨리 달리네요. 예. 2차 전도행 루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2차 전도행 루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다시 뱃길로 돌아오는 2차 전도여행의 루트입니다. 3차 전도여행, 교회를 굳게 하고 견고케 하는 사도행전의 그 목적이 되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위해서 사도들과 이방인 선교 때문에 회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이유 때문인 줄 압니다.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난 새로운 피조물던 그의 생애를 복음의 비단길을 여는 일에 바쳤습니다. 복음의 비단길을 연다는 말은 그러나 완전한 표현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생애와 진액을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왜?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환과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4,000킬로의 뱃길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에 당연히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그 태풍의 기류가 화살표로 세 개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태풍을 뚫고 그들이 표류했다가 멜리데 섬, 몰타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완전히 표류해서 배도 다 망가지고 몸만 살아서 그들이 간신히 표류했다가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살아나가는 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바울은 300여 명의 다른 항해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었고 당연히 항해를 책임지는 선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그들 대부분이 넌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에게는 동행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방인 의사 누가가 있었고, 그래서 이 누가는 탁월한 필체로, 그는 뱃사람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사실적인 필체로 그들이 가진 여정과 풍랑과 난파와 절망과 그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아주 긴장감 있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잡히기까지 했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놓으셨어요.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는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떻게 그런 동역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지. 물론 로마 총독의 관대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이지 않는 막연한 존재?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인 집사님의 문병을 갔습니다. 어제 새벽에 수술을 받게 돼서 문병을 간 것인데요. 아마 새벽 5시, 6시쯤 수술을 한다 전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른 시간이라 기도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1차 수술을 시도했는데 예상한 것과 열어보니까 상황이 달라서 그때는 수술을 하지 못했고 다시 제 일정을 잡아서 다시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요. 그 여자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 중에 한 분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일관된 분이에요. 특히 이 병원 선교에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병을 가면서 보니까 그 수술받은 병원이 우리가 병원 선교하는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친근하고 의사들이 알고 간호사들이 알고 병원에 제일 그 베테랑 의사를 회복실에서 만났대요. 어떻게? 아, 저 여기서 수술하는데요. 금방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때로는 잊혀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작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어제 퇴원했어요. 주치의가 와서 모든 수술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어제 바로 퇴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보다 제가 더 놀라고 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전날 우리 아까 인사한 변광천 집사님이 아직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퇴원했다가 또 항암 치료할 때만 입원하고 그러는데 이제 13차 항암을 마치고 약을 바꾸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담도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스텐트를 끼우는 시술을 했는데 뇌출혈이 생겼어요. 왜 뇌출혈이 생겼을까? 그래서 다시 내시경을 해보고 스텐트가 빠져나가면서 출혈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끼우는 수술을 하는데 이 어제 수술한 집사님이 또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독일어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강천 집사님의 주치의와도 계속해서 만나고 또 의견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변 집사님이 그런 갑작스런 상태가 생기니까 제가 그 전날 연락을 해봤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가 그 병원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다음날 새벽에 큰 수술을 받는데 그 전날 오후에 병원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이 거기를 가느냐 그랬더니 저는 내일 수술하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나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집사님이 성령님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죠.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그의 곁에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로마로 항해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가서 의사에게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술을 다시 해서 뇌출혈이 멎었고 그래서 이제 항암치료를 또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곡물선을 타고 이제 시돈을 거쳐 무따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바꿔 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이집트 선박을 타고 그것도 곡물선이죠.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가 겨울이 시작되던 때였던 거예요. 크레타의 남쪽 미항에 도착해서 바울은 뜻밖에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호송을 책임진 로마의 장교 율리오에게 출항을 연기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 때문에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죠? 선장도 있고 선주도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배 주인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주인 말 들어야 되겠죠? 또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 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뱃사람들 말 들어야 되겠죠? 자기는 호성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왜 바울의 말을 듣겠느냐고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항해를 강행하는 거죠. 무리하게 출항한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루트를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의 정세에 대해서 그가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5,800km 정도의 구간 구간별을 다 더해보니까 그렇게 뱃사람들만큼 오랜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 자연의 흐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북동풍입니다. 유로스라는 말은 동풍이고 아킬로라는 말은 북풍이에요. 그래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이 난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필사적으로 살아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밀려오니까 이 구명정을 거룻배, 구명정을 이 배 뒤에다가 이렇게 달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떠내려 가버리면 그들이 피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푹 치고 배가 이쪽으로 확 쓸리고 저쪽으로 확
흔들리는데 양차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구명정을 끌어올려가지고 배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배가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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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밧줄로 배를 짐하고 같이 묶는 거예요. 폭풍우를 뒤집어 쓰면서 이 누가는 자기도 같이 했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의 손에 아마 물집이 가득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래 수렁이 다가오면은 거기에 묻혀버리면 배가 또 난파하는 거죠. 그래서 돛을 내려가지고 닻처럼 바닥이 걸리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항해를 합니다. 그래도 사나운 폭풍우가 계속됐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짐을 던지는 거예요. 짐을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래도 폭풍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열 하루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맹렬한 폭풍우가 계속되었어요. 뱃사람들은 이미 짐작했습니다. 살기 어렵다, 이제는. 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희망을 다 던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렵에 살아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한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살려는 의지조차 다 버렸을 때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버리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그 근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모든 생명의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귀 기울이지 않던 그들이, 절대 다수의 그들이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더니 걸렸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말타 섬에 그들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 그 사람 영향력의 비밀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사도는 300여 명 가운데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제외하고는 혼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죄수의 신분인데 그의 말이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가 얘기할 때 그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대로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백부장도 군인들도 선장도 선주도 다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꾀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 우리 죽는다. 그래서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자기들은 따로 탈출해서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먹을 것도 없고 다 버렸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영감이 있는 사람은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룩배 끊어버려라. 저 사람들 떠나면 당신들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 명령을 듣는 거야. 그러더니 군인들이 바로 그 거룩배를 묶은 구명정을 묶은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말을 척척 잘 듣습니다. 섬에 가가지고 열 나흘을 굶었잖아요.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데 아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싶었어요. 바울이 먹으라고 해야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그 음식이 안전한지도 자신이 없었을지 몰라요. 바울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으라 그러니까 다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이란 뭘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뭘까요?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라요. 집사님 아세요? 빛과 소금이, 뭐가 되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추상적인 말 같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그 영향력이란 뭐냐면 통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세상에서 통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의 진열대가 텅 비는 거예요. 한국과 이란과 중국에서만 통했다면 독일의 마스크가 덩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어요. 모든 곳에서 통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것은 뭘까요? Made in Germany? 아니요. 모든 곳에서, 모든 시대에서 통하진 않을걸요? 금덩어리? 예. 근본 위에 우리들의 그 가치 제도가 바뀐다면? 글쎄요. 금덩어리가 어디에서나 통할까요? 100달러짜리 지폐?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고통인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통하기 때문입니다. 예? 집안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직장에 가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에서 고통인 것은 우리가 길거리로 나와도 여전히 고통인 거예요. 그것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로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이 탄식이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구조의 희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300명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그것.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통하는 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향력의 비밀, 통하는 비밀, 우리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영향력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upward down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능력, 이게 영향력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아내는 바로 위로부터 그에게 임하신 말씀이신 주님이 그의 안에 계셨습니다.
그 능력이 통하는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Inside out.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의 권세를 끊고 주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샘물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채워진 은혜로 그 은혜에서 샘물을 기르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그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힘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사코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 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forward back.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한 이 세상의 복잡계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론을 우연히 만들어내는 그런 카오스가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결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향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제가 아멘. 네. 하나님의 미래에 의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꼭 하실 일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하려고 하시는 일만 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 나중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것을 영향력 있게 할 거야, 열매 있게 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체코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아마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결론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아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상황 논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뱃사람과 선주들과 로마의 군인들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안전한 길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응답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 있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비밀 안에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수고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의 고난의 분량을 자기 육신에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안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도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말씀, 안에 채워진 말씀,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와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잇대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결론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풍랑과 폭풍우 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등대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주님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를 믿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무릎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 항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